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좀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이 풍성한 생명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소통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의 한 축이다. 또 하나의 축은 의존하는 삶이다. 의존하는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해서 내게 임하면 그 말씀에 헌신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이제 의존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한 축이 의존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자주 독립의 삶이 아니고, 또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고 우리의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이 영적인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삶. 이제 저가 주어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저가 주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어지는 삶. 이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통하는 삶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8절 그리고 19절로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9절부터 23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13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길가 바신 사람, 또 돌바신 사람, 가시떨기 바신 사람, 이렇게 각각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한 인격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로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것을 보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되지 않은 마음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 또는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기 보면 굳은 마음, 이거는 이제 회개되지 않은 마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회개돼서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죠. 회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24절의 주어가 내가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결하게 하라는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의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럼 회개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되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굳은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인 만큼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가 1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동사로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사 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동사 뭐 이렇게 두 가지.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 회개의 정의,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돌아오라 앞에가 뭐가 있어요? 예? 버리고. 예. 그러니까 회개의 정의는 첫 번째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뭘 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오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겁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참 믿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 회개되지 않은 사람을 묵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시덤불은 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이 글이 안 보여요. 이 양쪽을 지금 아직 안경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 거역하는 자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죠. 근데 이제 이 성도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세,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는 자세를 취할 때 이제 이런 그 뒤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꾼은 그러한 사람과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지 그런 사람과 다투거나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이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길에 대한 이 제안이라고 이 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반응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우리 안에 찾아와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쫓아 그 가져 따라오는 그런 현상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가 될 때 진리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눈이 어두워진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큐티를 하려고 성경 앞에 서도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으로 내게 임해서 나를 바꿔놓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여전한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여기에 결막염이 있었어요. 왼쪽 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항생제 안약을 이렇게 쓰면은 그 눈이 이렇게 좀 그게 좀 뿌옇고 이렇게 한 것이 좀 가시면서 아주 청명해지고 맑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계속 해온 거죠. 사실은 그때부터 이 녹내장이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 왼쪽 눈에는 상습적으로 결막염이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아,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제 토했어요. 한 7번 정도를 이제 토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도 아, 이거는 이제 먹은 것이 체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왜냐면 녹내장의 그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구토입니다. 근데 그것이 녹내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녹내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결막염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결막염.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섬기던 그런 교회에 사역자 형님이 이 녹내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녹내장은 저렇게 특별한 사람만 앓는 거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형님은 항상 왼쪽 눈이 지물지물하면서 항상 여기 안약을 넣고 그냥 여기 때문에 늘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저 형님 저 병이구나.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또 한 7번씩 토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두우니까 제 병에 대해서 어두우니까 우리 자매가 이제 그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딱 의견을 가지고 뭐가 있냐? 아, 저거 녹내장 같다.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제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제 예배에 참석지 못하게 됐는데 자고는 하여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의 병의 병력을 이렇게 귀한 말씀의 시간에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도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안과 의사가 그래요. 얼마나 급했는지 여기 안에 홍채라는 데가 있는데 홍채를 레이저로 뚫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물을 빼내야
이 안압이 내려가야 이 시신경이 파괴가 안 되면서 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수술을 하면 그냥 내일 수술하면 될 텐데 수술할 틈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명한다는 거예요. 실명. 그 정도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경험과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이 먼저 회개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죠. 아,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성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의 올무. 이 올무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유혹이잖아요. 동물들 올무는 이제 유혹이잖아요. 머리 먹이를 두고 또는 이제 가다가 이제 걸리게 되는 트랩인데 이게 유혹과 거짓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올무가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혹과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비로소.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건 뭐죠? 버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건 뭐죠?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면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경고하시면서 뭐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치워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로 쓰시기에는 합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치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에서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4절 이 네 번째를 보면은 이 회개가 그러면 어떨 때 될 수가 있냐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3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역대하 34장 27절은 요시야 왕에 대한 것이죠. 그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게 돼요. 근데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의 마음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네가 내 앞에서 겸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하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안 됩니다. 역대하 36장 12절서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굽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겸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목을 굽게 한다.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지지 않고
반역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강박해진다는 거죠. 완악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를 한번 말씀하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마음 자세, 그의 태도를 보면 여기 시편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겸손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겸손은 어떤 사람이 이 겸손을 겸손해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그런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훈련하고 또 이런 수양을 쌓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이 겸손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님 뭐라냐면 내 멍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메워주신 멍에잖아요. 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많은 잃어버린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메워주신 멍에가 주님의 멍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멍에를 너도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한 여분의 그 이 이스라엘의 결의, 그 멍에 결의에 이 두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멍에를 메신 거고, 이 빈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드린 사람, 종으로 드린 사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인격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상머리에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에 걸리는 말을 하면 그 전까지 그 사람이 잘 나한테 잘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원수가 되는 거고 잘 안 풀어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잖아요. 거기에는 저도 들어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절대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겸손이어야 되는데,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해 갈 때, 그러면서 주님의 인격을 배워감으로써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결국 회개되지 않은 마음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은 이제 이 안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반 위에 이제 얇게 이렇게 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씨가 뿌려져가지고 이제 씨가 발화를 한 거죠. 그럼 이 안반과 같은 이런 견고한 그 안에 이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 안반과 같은 견고한 우리 안에 있는 건 뭘까요? 성경은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아. 자아가 안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아니 저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서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요거를 제가 조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비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망대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럼 내가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그럼 내 지금 그 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 재정 상태를 볼 거 아니에요. 망대를 지는데 얼마가 드는데 나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나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그 망대를 올리는 비용은 그건 못 가지고 그건 없고 현금이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망대를 짓는 기초만 그 기초만 이렇게 잘 닦을 수 있는 그 금액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망대 짓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고 보니까 겨우 기초만 놓은 거예요. 그 위에 망대는 못 놓고. 자,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앉아서 내가 이 자아를 가지고 이 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든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계산을 하지 않고 자기는 겨우 이 기초만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재정만 갖고 있는데 공사를 벌리고 기초만 쌓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저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기초만 쌓고 정작으로 자득이기가 목표한 망대는 못 쌓네. 이게 지금 우리 얘기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자아가 처리되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그때서부터 망대가 세워지는데 여전히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놓고 그 위에 망대는 못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고 가는 거죠. 그 앞에서.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5절에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나중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은 교회 앞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여튼 요 11절만 보면은 이제 주님과 1대1로 이제 1대1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런 큰 은혜를 베드로가 입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태까지의 삶의 기반과 삶의 형태를 모두 다 버리고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됐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는 굉장한 이런 영적 상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렇죠? 내려갈까요? 근데 이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안 버리고 가지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아예요. 자아. 그 세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이제 내가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나무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주님을 나무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뭡니까?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텐데
그 목자를 치게 되면은 양무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너희가 이제 내가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날에 이제 가까이 왔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신뢰죠. 너무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잡으러 올 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꺼내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치게 돼서 말고의 귀 한 짝이 떨어지게 되죠. 그건 뭘 의지한 겁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이게 전부 육신에서 나오는 산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신뢰, 그리고 자기 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주님 일은 절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 자아는 이게 좀 뭘 좀 다듬어야 되니까 수련을 통해서 뭘 좀 이렇게 개선시키거나 뭐가 좀 부족해서 뭘 좀 보충시켜서 온전케 하거나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만 교정하면 그냥저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애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개선과 보충과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드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넘겨드려야 할 이 날마다 넘겨드려야 할 이 자리는 바로 사실은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거듭날 때 주님께서 두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 그래서 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을 이제 죽음에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자아를 날마다 매 순간 소환해서 그 죽음을 기억하고 자아를 죽음에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그리고 사실은 그 나도 주인이 아니고 실제 주인은 마귀죠. 마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동기, 그 행동을 왜 하냐? 그 다음에 동력,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냐? 이 동기와 동력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의 동기와 동력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동기와 동력은 뭡니까? 사랑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삶이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공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어떤 법이 과연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한번 셈을 해봐야 된다. 내가 과연 이 자아를 가지고 이 영적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자아를 가지고. 성경은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 대답을 주님이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날마다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자아는 함께 달려서 이미 끝났다. 끝났다. 나는 죽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소원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검은 개와 흰 개를 키우는데 이건 여러 번 예화에서 나온 적이 있죠.
어떤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궁금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귓속말로 물어봤대잖아요. 어떤 개가 이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또 귓속말로 대답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주었죠? 내가 사랑해서 잘 먹이는 쪽이 이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이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이 사랑과 순종의 교제를 한 그것이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평소에 그런 것이 전혀 주님과의 시간을 안 보내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고 주님과 이 헌신해서 말씀에 헌신해서 드리는 순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러면 주님과 가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깝지 않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육신에게다 자꾸 먹이를 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 없으니까요. 잘 먹이려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새벽 큐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좋은 성도님들 하시겠지만 새벽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시간 같아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인격이 단둘이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귀의 트랩,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이 새벽에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에이더블유 토저라고 하는 금세기의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당신은 아는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속세기는 성도가 있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쫙 생각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면 또 내 목회에서 가장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리고 이제 답을 그 뒤에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회에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후메네우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나 자신이 내 목회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 이게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좀 유의미한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14절에 제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야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느닷없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느닷없어요. 저한테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어떤 그런 이 묵상을 하게 하셨냐면 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이 자아를 무력화시키는 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감옥, 이 이기심, 자기 셀피시, 이 본인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이런 삶을 청산하는 그런 약이 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거를 알게 됐어요. 욕심, 이 자아를 이기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건 아니죠. 두 가지 길인데,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인자와 진리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 있으면 이제 말씀의 이 경외,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 말씀을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배수진 친 듯한 이 말씀 앞에서의 자세,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딱 이 자아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우리의 안전장치인데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자이다. 이것은 아주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죽어야 사는 자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그 뜬구름 잡는 소리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말씀에 헌신하는 것, 말씀에 자기를 종으로 들여서 순종하는 것, 이거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인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13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라고 번역되기도 나오는데, 이생의 염려는 뭐냐면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 이제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이런 욕구의 단계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것을 정립시킨 그런 그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섯 단계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서 제일 기초적인 1단계, 첫 단계의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이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이 생리적 욕구 다음에 그다음에 이 욕구가 뭐냐면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진 것이 외부의 위험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는 그런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리적 욕구와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생의 염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이에요. 생존하고자 하는 욕심.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욕구죠. 돈 욕심. 세 번째는 뭐냐면 향락, 쾌락에 대한 욕심.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다. 이제 이게 쾌락 욕구에서 그것을 하나님 그러시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돈을 만문신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성도에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망대를 지으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과연 이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욕심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초만 쌓고 말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그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어떻게 종이 되어 있어요? 이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생존에만 매여가지고서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죠.
구원은 받아서 기초는 쌓았는데 그 위에 망대가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다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와 마귀의 자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마귀를 규정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욕심과 하나는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거짓말 왜 할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냥 딱 하나로 규정지어라.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의 속성을 딱 하나로 규정지어라 그러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주님을 딱 하나로 규정지어라 그러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 인생들을 향한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사랑, 이게 우리 주님을 딱 규정짓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욕심이 그 사람의 동기와 동력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그 유명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과 경쟁이 안 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른 것과 경쟁이 불가능한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아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그냥 외형만 다 갖추고 실상은 욕심이에요. 하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 따라요. 자기 욕심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살기 편하게 바리새인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 돼서 이제 기초만 쌓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 복음을 펼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나는 그냥 바리새인으로 남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흐르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처리되지 않은 자. 세 번째는 처리되지 않은 욕심.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실제로 믿고 적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 교제가 그냥 그 흔한 많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 그 말씀 맞아 그 정답이네 라고 보낼 수도 있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답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도전받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말씀 앞에 나아가든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